아, 되게 막 바람 나는데 자꾸 향기가 막 되게 좋은 향기가. 여기가 세인트 존스 호텔의 여기가 뭐죠? 수영장이죠? 야외 수영장. 네, 여기 16층에 있는 네. 오션타워 인피니티 풀입니다. 네. 근데 진짜 그지 같은 게 뭐냐면 여기 오는 것도 돈 받아요. 들어오는 것도. 그쵸? 얼마 받죠? 그게 그지 같은 게 아니라 아, 왜요? 아니 솔직하게 모든 걸 다 얘기를 해야죠. 네, 뭐 이런 얘기 좀 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뭐 한 15만 원이라 그래서 15만 원 끊고 와가지고 무대 시설로 돈 더 쓰고 바가지 긁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뭐 제주도 10만 원이면 갔다 옵니다 해놓고 관광 상품 막 2, 30만 원어치 홍삼 막 이상한 거 쓸데없는 거 사고 막 돈 쓰고 이러면은 뭐지? 10만 원이면 갔다 올 줄 알았는데 돈을 30만 원이나 쓰고 와야 되는 하는 그런 바가지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일종의 페이크? 약간 그런 느낌인 건데 그래서 그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준비한 거죠 딜을. 오, 우와! 좋은데? 아, 파도 봐! 그 언제 어느 때도 구할 수 없었던 세인트 존스의 그 가격을 특가로 단 5일 동안 수목, 금, 토, 일 5일 동안 저는 뒤지게 깎을 거예요. 한번 끝까지 깎아볼 거고 실장님은 이제? 저 최대한 방어를 해야죠. 왜 방어를 해요? 비싸게 팔고 싶어가지고 손해는 볼 수 없으니까 네. 저희가 손해 보지 않는 선에서 네. 아니요 알고 있었어요. 아니 페이스북에서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전 28살이에요. 긴장이 돼 자 이렇게 갑자기 여성분이 이렇게 가운데 앉게 되셨는데 간단히 소개 한번. 안녕하세요. 저는 플릭스TV에서 방송하고 있는 윤민아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윤민아냥이요? 네. 민아냥? 민아냥이요. 민아냥. 네. 제가 이제 그 반인 반묘라서 네. 고양이거든요. 진짜 얼토당토 않는 소리 하시는구나. 네. 우리 둘이 이렇게 좀 하기에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랬어요. 어그로도 안 끌릴 것 같았고요. 아리따운 여성분이 또 가운데서 이제 또 중재를 해주시면 이제 사람들도 또 이제 중재하는 장면을 더 재밌게 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네요 지금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세인트 존스랑 핫도그 팁이랑 다섯 개의 패키지를 팔아요. 다섯 개. 네. 1번 패키지. 뭐가 들어가 있냐? 객실 하나, 2인짜리 도시락, 수영장 단일권, 런닝맨 패키지 50% 할인. 액티비티 중에 오. 막 가서 막 이렇게 런닝맨처럼 노는 거 있어요. 더그라운드라고 밑에 아까 전에 음식점 봤어요. 이거 여자들이 엄청 좋아하겠네. 술안주로 죽네. 음식점 30% 할인권. 원래 정상가로 따지면 20만 5천 원인데 핫도그에서만 특별히 15만 5천 원에 팔게 해준대요. 15만 네, 딱 5일 동안만 15만 5천 원에 사게 해준대요. 20대 여자로 봤을 때 15만 5천 원에 이 정도면 싼 편이에요? 좀 비싼 편이에요? 저는 20대가 아니지만 저는 42살이거든요. 네. 네, 방송 나이가 따로 있어서. 아, 방송 나이 몇 살이에요? 42살이에요. 이제 42살에 네. 고양이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네. 굉장히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게. 아니, 생각보다 싸네. 아니, 왜냐면 아니, 생각보다 뒤에 존재하고 아니, 생각보다 구성이 좋네. 약간 패키징이 있잖아요.
도착을 해야 되나? 아니 저는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남는 건가 이게? 그리고 이제 가족 단위로 보통 이런 호텔들은 네. 놀러 오시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약간 런닝맨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뭐 웰컴 트링크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런 패키징을 다 섞어서 수영장도 네 그러니까 수영장도 그렇고 아니 근데 그래도 한 푼이라도 더 깎아야 되니까 아 그래요? 한 푼이라도 더 깎을 수 있나요? 제가 생각한 딜이 있어요 금액은 아니 들어보세요 일단 제가 생각한 딜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사전에 협의된 거 아니고 진짜 제가 라이브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라운드에서 음료수를 30%를 이제 아까 할인해 주기로 했잖아요. 이제 껴져 들어가 있잖아요. 음료만이에요? 네, 음료만. 음료만. 아, 네. 식음료까지 포함해서 식음료까지 포함해서 30% 양아치. 아, 왜냐면 아니 그라운드가 진짜 그죠? 맛있거든요, 저희가. 아니, 왜 양아치야? 이거 진짜 왜 양아치야? 바람직한 분이셨네. 아니. 고양이 간식 좀 드릴까요? 아, 너무 좋죠. 고맙다, 냥. 고맙다, 냥. 음료수 5,000원짜리 30% 해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약간 생각했을 때 이제 가족분들이 많이 오니까 그럼 다 약간, 밥 먹으러 오지, 커피 먹으러 오지. 그렇죠, 약간 커피 마시러 오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네. 음료수까지 포함해서 눈빛이 30%. 저를 지금 엄청 원망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건 저의 기분 탓이겠죠? 아니 드나요 안 드나요? 식음 부장님이 결정하시죠 그라운드 식음료 30% 아니 왜 째려봐요? 아니 결정하라고 해놓고 째려봐 어떻게 결정하라고 너무 쉽게 오케이 식사까지 같이 해서 30% 네. 이렇게? 와 근데 진짜 이렇게? 이거는 제가 그라운드 전 메뉴. 네, 전 메뉴, 전 메뉴. 네, 네. 아유 그라운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저 이따 먹으러 가려고 했거든요. 예, 네. 제가 제공해드릴게요. 한번 드셔보시고. 네. 고맙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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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이 할인율이 좀 더 높아요. 원래 25만 8천 원짜리를 19만 원에 파는 거. 이건 어떤 세트냐면 3명. 이것도 식음료 30%. 이것도 식음료 30%를 하면 재미없으니까 오크랩. 오 맛있겠다. 그거 할인권 좀 주세요. 한 5만 원?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크랩 디너 메뉴가 원가가 되게 높아요. 네. 몇만 원 할인 이건 안 되고 퍼센트로 할인. 퍼센트로? 네. 몇 프로? 30%? 30%는 만약에 진짜 농담 아니라 만약에 30%를 할인하면 저희가 손해 원가가 너무 높은 음식이라 20%? 15만원이니까 15% 어떠세요? 와 진짜 안 나요 진짜 15%가 안 된다고? 마이너스예요 거의 빵원이에요 그러면? 아 저희가 이게 이제 사실 재료가 올라가면 가격 올려야 되는데 네. 가격 그대로 놔두고 비싼 재료 계속 그냥 네. 올라가서 넣고 있어가지고 그럼 재료를 중국산을 갖다 쓰면 얘라 이 시장화차야 농담하고 왜 그런가 아니면 이렇게 할까요? 와인 그 차라리 글라스로 네. 서비스 주는 아니 아니 차라리 그렇게 하시죠 케찹 네. 분들이 네. 이걸로 구매해서 네. 오셔서 네. 오클에 와서 디너를 드시면 네. 웰컴 드링크 인원수대로 스파클링 와인 아니면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원하시는 걸로 와인 세 잔으로 세 중에 하나 괜찮은 패키지 네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요 그거 괜찮아요 네. 맞아요 네. 왜냐면 3인 구성이면 네. 이제 보통 여자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 놀러 오잖아요. 해산물이나 와인이랑 잘 어울리기도 하고 엄청 잘 어울리죠 네. 보니까 아까 조식 먹을 때도 거기 막 이렇게 와인이랑 막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음료 같은 것도 막 자 오케이 그러면은 오크랩 할인은 몇 프로? 10%랑 같이 이제 와인 3잔? 네? 오크랩 10%랑 와인 3잔인 거죠 그러면? 오크랩 원래 할인이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인 10%랑 할인 와인 대신에 와인 아 할인 대신에 아 할인 대신에 아, 이거 합리적이에요? 아니면 또 한 5%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인? 저희 영상 나와서 인기 진짜 많았거든요. 아, 귀요미라고, 세인트조스 귀요미라고. 아. 그렇게 사랑받아놓고 이렇게 귀요미. 이렇게 귀요미라고. 귀요미. 그렇게 사랑받아놓고 이렇게 좀 하시는 건 조금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귀요미인데. 초스킹 할인이 됐으니까 초스킹 할인에다 추가 5% 그러면은 네. 이렇게 하시죠. 네. 5% 추가 할인에 네. 웰컴 드링크 세 잔. 오케이. 와. 네. 와 진짜 역시 수영 귀요미 고맙다냐 다음 패키지가 좀 저희가 많이 우렸어요 원래는 42만원짜리인데
22만원으로 저희가 22만원으로 해서 48% 슈페리어 패밀리 4인. 아, 4인 가족. 가족 기준 4인 기준. 여기서도 또 가족들 왔는데 오크랩 안 먹어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쵸 그쵸. 맞죠 맞지. 아 그럼 이거 네. 4인 패키지도 네. 똑같이? 똑같이 갈게요. 맞다냐? 여기 호텔의 특징이 뭐냐면 네. 애견 동반 호텔이에요. 어, 아 맞아. 네. 아까 1층에 그 가든 같이 이렇게 맞아요. 아, 강아지 놀이터 동물 파크가 있더라고요. 네, 저희 호텔은 네. 강아지들 애기들 데리고 와서 네. 객실뿐만이 아니라 모든 업장에 다 데려갈 수 있어요. 오. 한번 제가 던져볼게요. 네. 네. 우푸치노 들어가요? 우푸치노 정도면 네 드릴게요. 우푸치노가 강아지들을 위한 카푸치노예요. 네. 근데 이제 거기 우유 실제 강아지들 먹을 수 있는 우유랑 네. 강아지들 먹을 수 있는 재료로 한 커피인데 네. 한 잔 무료. 그리고 하나 더 던져보면 안 돼요? 여기 제안 하나 하면은 네. 하지 마시라. 한 말씀해 주세요. 반려견 기술이니까 네. 베네핏을 준다면은 네. 셀프 목욕 머신하고 드라이어 룸이 있어요. 아 그런 게 또 있었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혁신적인 제안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네. 우푸치노 한 잔이랑 반려견 객실의 어메니티 중에 유료로 네. 대여해 주는 어메니티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피노키탕 참고 이미지 네, 보시죠. 요거고요. 네. 강아지 목욕시키고 말릴 수 있는 네. 드라이 룸과 드라이어가 있어요. 드라이 룸 강아지 넣으면 이제 너 개모차도 있고 강아지용 유모차 네, 네. 선착순으로 데일리 선착순. 왜냐하면 저희가 수량이 한정돼 있어요. 아 한정 수량이니까 개모차 데일리 한정 수량 두 개씩 드리겠습니다. 오 근데 오케이. 조기 마감될 수는 있다는 네. 거는 마감되면 그 사람 운이 어쩔 수 없는 네네네. 거고 고맙다냐. 그럼 지금 이제 다섯 개의 객실에 대한 패키지에 대한 딜은 다 된 거예요? 네 다 된 거예요. 생각보다 되게 쉽게 끝났죠? 네 그래서 준비했어요. 아 자, 갑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아니, 너무 쉽게 끝났잖아. 아니, 너무. 뭔데? 네? 다음 계속 지금 뭐 채팅하고 있구나. 다음 제안 이제 들어가 볼게요. 네네. 갑니다. 주말에 추가 금액을 내야 되잖아요. 만약 여기서 주말에 올 거면. 이걸 좀 깎아주셔야지 또. 주말에 오고 싶으시면 제가 또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요, 자, 맞아요. 보통 자, 대부분이 다 직장인인데. 자, 제가 던져볼게요. 자. 금요일 날 원래는 6만원을 내야 되는데, 3만원. 5만원? 그리고 아니 일단 던져볼게요. 금요일에 5만원 마주치고 보자.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전데요. 아니 3만원 5만원 10만원 안 돼요? 너무 크게 치는 것 같아요. 너무 크게 치는 것 같아요. 5천원씩은 빼드리죠. 에이 5천원도 너무 짜다. 만원은 강대리님. 네, 오케이. 오케이 금요일 만원 토요일 2만원 연휴 2만원 2만 오케이 이렇게 갑시다. 네. 잠깐만 아 요거 하나만 더 합시다. 자쿠지 자쿠지. 야, 나 낯선 애. 자쿠지 할인. 아 자쿠지 할인. 인정. 50% 할인. 근데 자쿠지가 저희 인기가 많긴 한데 50%요? 네. 오케이. 50%. 오케이. 오케이. 뭐가 오케이 오케이. 아니 잠깐만요. 아니 지금 많이 늙으신 것 같은 건 기분 탓이겠죠? 자꾸 없애려고. 이렇게 객실 그러면 후렸고 오크랩 후렸고 수영장 후렸고. 아 그만합시다 이제. 탈탈. 와 탈탈 털렸네. 자. 네, 네 이렇게. 아파 너무 세게 때린다. 너무 세게.